한국의 다양성 연구가 부력진 연구관입니다. 우리 19년 동안 많은 발전하고 그 밖에 연구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15년 이상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0만 점 이상의 표본을 이쪽에 기증을 했고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는 표본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반 정도를 기증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은 공적인 자산을 만들어주신 승마원 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림생물 표본관은 2003년도에 개관하면서 국내 최초로 나무숲 목구조 2차원 건물로 돌입된 건물을 입가했고 본목대 중국대학교 교수 오경원 본목대 연세대학교 교수 한호연 표본관의 발전에 기여한 조각도로 이 회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표본 번호 KNA 표본 번호 탑승차대 상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산림생물표본관 개관 2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분들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 혹은 200년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일찍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도에 국가회가 최초로 표본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대결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단계 100만 점이라는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대학 교수님들의 정말 현실적인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미국 아놀드 아보레틴의 이명수 일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The Arnold Arboretum of Harvard University has had with the plants of temperate Asia. This is a royal azalea. It was collected in Korea, and here is the tag. It was collected in 1905. 한 종이 발견되는 것은 한 세계가 발견되고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은 한 세계가 사라진다고 이쪽에서는 생장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부위에서 생장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사실 여기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허바리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펑거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허바리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메인 캠퍼스인 템피 캠퍼스고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ASU Biodiversity Novelty Integration Center라고 해가지고 줄임말로 바이오키 산하하의 세 개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5천 점 정도 되는 표본관인데 또 그 문명이 그런지 그 관리를 하는 게 한꺼번에 PVC 레진이랑 가장 터프한 레진이라 그래요. 라벨이라고 이제 펑셔널 트레이드 부분의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 못한데 헤라 이후로 기상학에 대한 불안 대신 아까 말씀드린 환수식물 보호도라는